거 제법 부드러워. 여집사는 사계절 중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얘네가 씨앗인 거 아니야? 그리고 가을을 엄청 좋아하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깐봉. 그는 지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깐봉이는 기분 좋은 티가 확 나. 더위에 약한 깐봉이는 시원한 가을을 기다렸습니다. 비빈다. 산책을 하는데도 안 더우니까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비벼. 깐봉이는 기분이 좋으면 온몸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깐봉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을에는 깐봉이의 천적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물은 바로 깐봉이의 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책 중에 갑자기 걸음을 멈춘 깐봉. 천적이야? 아마 천적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 얘 깐봉이 웃긴 게 뭔지 알아? 지가 혼자 뗄 수 있거든? 근데 떼달라고 빤히 쳐다만 봐. 산책길이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아, 됐다 됐다. 깐봉이 천적이야. 기분이 좋았던 깐봉이는 금방 우울해집니다. 발바닥도 따갑고 신나는 놀이터를 뺏긴 것 같습니다. 발바닥 지압되고 좋은 거요. 그렇다고 가을에 천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깐봉이 친구 생겼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깐봉이 친구 이름 뭐예요? 반려동물이야. 아, 깐봉이 반려동물이야? 그때 깐봉이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이제 눈치 체크. 엄마한테 붙은 거 떼주고 있어 봐봐. 뭐? 여집사를 괴롭히고 있는 깐봉이 천적입니다. 아니, 떼주고 있는데 내가. 어이. 여집사까지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어, 고마워. 아, 귀여워. 고마워. 엄마 감동받았어. 감동받았어. 그 사이에 깐봉이 반려동물 사라졌어. 어떡해. 나 좀 아까 방금 너무 감동받았어. 갑자기 엄청 예쁨을 받은 깐봉이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깐봉이의 천적들은 가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강아지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깐봉이 천적이 땅에 지뢰처럼 깔린 예정이에요. 아니, 이게 누구야? 깐봉이의 막내 동생 봉두도 당했습니다. 무슨 도깨비풀 머리꾼이세요? 얼굴 이게 뭐야? 여기 턱 속셈을 하나씩 들고 다니네. 봉두는 주로 얼굴에 공격을 당합니다. 저번에 깐봉이가 나한테 해줬는데. 내 자리 한번 붙여볼까? 깐봉아! 저기 묻었다. 여집사는 깐봉이가 자신을 챙겨주는 게 좋은지 일부러 천적을 붙여놓습니다. 근데 떼는 거 아플 것 같아. 고마워. 시간이 흘러 벌써 가을이 끝나가고 천적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발, 깐봉이 발가락에 낀다고. 너 얼굴, 천적, 깐봉아 떼줘. 깐봉이는 동생 얼굴에 붙은 것도 떼어줍니다. 그런데 깐봉이 발도 불편해 보입니다. 아이고. 이거 붙었다. 깐봉이 천적. 오늘만 세 번째 지뢰를 밟았습니다. 깐봉이 뭐 또 꼈나 본데? 네? 어머. 오늘도 지뢰를 많이 밟아서 우울해졌습니다. 어머, 내가 뺐어. 뒷다리, 뒷다리. 엄청 엄청 괴롭힌 강아네. 깐봉이 지금 기죽었어. 결국 화가 난 깐봉이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아니야, 뛰지 마, 뛰지 마. 아파. 동네의 천적을 전부 없애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다 그거야, 이거 이 나무가. 생각보다 천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깐봉이의 복수는 여집사 옷에 붙은 것들에게 합니다. 떼준다고? 이 아픈 줄 알거든. 어머, 아이 착해. 깐봉이가 진짜 착해. 얘네들이 괴롭히지, 깐봉이? 산책 나올 때마다 천적들이 괴롭히지만 그래도 깐봉이는 시원해진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깐봉이의 삶은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이,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